지난 15일 동자 투홀에서 제1회 서울특별시 1030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은 중증장애인의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사회적 가치 확산,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우선구매 제도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날입니다. 특히 일이 없으면 삶도 없다는 뜻을 담은 1030을 표어로 지난 2009년부터 매년 10월 30일을 지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홍보대사 위촉, 유공자 포상 등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